안녕하세요. 배어봅서 관광영어 진행을 맡은 이지선. 저는 블레어입니다. 네, 오늘은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볼 텐데요. 먼저 첫 번째 대화 상황 함께 하시죠. Excuse me, where can I get a city map? At the information desk. It's on the first floor and the third floor. Thank you so much. My pleasure. Bye. Have a nice day. You too. 먼저 첫 번째 문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Excuse me, where can I get a city map? 실례합니다 하고 말문을 열 때 가장 일반적으로 쓰일 수 있는 표현이 excuse me인데요. 또 네. 언제 excuse me를 쓰기도 하죠? 상대방에게 부탁이나 질문이 있을 때 먼저 excuse me 하시면 좋아요. 네, 다음은 두 번째 문장을 보시도록 하겠는데요. 네. 한번 읽어주세요. 네, at the information desk. It's on the first floor and the third floor. 네, 뭐 1층이나 3층에 가면 얻을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. 그리고 제주도민이 이렇게 길을 안내해 주니까 외국인이 감사 표현을 했어요. 어떻게 감사하다고 말을 했나요? 네, thank you so much. 이렇게 말을 했죠. 네, thank you so much. 좀 기본적인 표현인데 이거 말고 또 블레어가 자주 쓸 수 있는 다른 표현 좀 알려주세요. 뭐 thank you very much or thanks a lot. 이렇게 말할 수 있죠. 네, 네 알겠습니다. 네. 그리고 감사에 대한 대답으로 감사를 표시했을 때 어떻게 또 뭐 괜찮아 라는 이런 표현들 좀 알려주세요. You're welcome, no problem, 아니면 호주에서는 no worries, no worries. or don't mention it, it's not a big deal.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. 와우, 이런 호주에서 쓰이는 그런 캐주얼한 표현들까지 다 알려주시니까 너무 좋네요. 대화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주세요. 네. Bye, have a nice day. 네, 이렇게 헤어지면서 Bye, have a nice day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. 블레어는 친구랑 헤어질 때 주로 어떤 패턴으로 인사해요? 전 see you 아니면 see you soon, see you next time 뭐 이렇게 해요. 그런데 막 see you를 더 또 짧게 줄여서 see ya 막 이렇게 see ya도 되죠. 네,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있죠. 네, 그런데 이 경우에는 도민이 관광객을 도와준 상황이잖아요. 그러면 네. 이 관광객을 다시 만날 상황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? 그런 경우에도 쓸 수 있어요? 아마 그냥 see you again until next time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블레어가 알려주니까 너무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. 고맙습니다. 네. 네. Well, do you need any help? Actually, I'm trying to find a used car. Can you help me with that? Of course. Let's check the homepage of the second-hand market. I appreciate your help. You're welcome. 네, 먼저 도민이 질문을 하는 상황이네요. 블레어, 질문 좀 읽어주세요. 네, well, do you need any help? 사실 먼저 도와달라고 부탁하기가 좀 미안한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알아차리고 먼저 물어봐주는 고마운 센스 있는 친구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쵸.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need라는 단어 뜻이 어떻게 돼요? 필요하다라는 뜻이죠. 근데 좀 비슷한 걸로 want 같은 것도 있지 않아요? want는 뜻이 뭐죠? want는 제가 뭐가 갖고 싶은 거죠. 그러면 need하고 want의 차이는 need는 그럼 필요할 때. 꼭 필요한 거. want는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냥 좀 갖고 싶은 거. 그렇죠. 그럴 때 좀 쓰시면 된답니다. 네. 그러니까 있으면 좋을 때와 꼭 필요할 때를 구분해서 need와 want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블레어가 예를 들어서 문장을 조금 만들어주세요. want를 사용하면? I want a convertible. 오, 그 다음에 need를 But... 사용하면요? I need a car. 아, 알겠다. 그러니까 그렇죠. convertible이라는 거는 우리말로는 오픈카라는 뜻이에요. 네. 그런데 그거는 막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렇지만 있으면 너무 쿨하고 좀 좋으니까 I want a convertible. 한 대 있으면 좋겠다. 그런데 차가 꼭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I need a car. 아, 네. 이렇게 구분해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네,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Actually,
사실은 이런 문장인데 네. Actually, I'm trying to find a used car. Can you help me with that? 이렇게 했어요. 맞아요. 그러면 trying to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? I'm trying to. 뭔가 하려고 하고 있다. 아, 노력하고 네. 있는 거. 네, 그러면 네. I'm trying to. 그 다음에 used car를 찾고 있다. 중고차를 네. 찾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플리오가 그러면 내가 중고차 찾는 그런, 네. 그런 상황 말고 다른 문장을 좀 만들어 주세요. I'm trying to go on a diet. Really? Or I'm well, I don't know. Uh-huh. I'm trying to do my best. 아, 그렇구나. 네, 감사해요. I'm trying to do my best. 다음 문장들을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. 블리어가 다음 문장 좀 읽어 주세요. 네. Of course. Let's check the homepage of the second hand market. Of course, 물론이지. 부탁을 했는데 친구가 흔쾌히 당연하지, of course라고 해주면 course. 너무 이제 부탁을 하는 입장에서도 마음이 한결 조금 따뜻하고 고마울 것 같습니다. 네. 그런데 당연하지, 물론이지, of course 이외에 또 쓸 수 있는 표현들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Of course I can. 아, I can을 붙여서. I can. Yes, I can. Sure, no worries. No worries를 붙여주니까 더 조금 더 원어민스러운 그쵸. 그런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다음 문장을 보시면 Let's check the homepage of the second-hand market.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second-hand market이 뭐예요? 중고시장? 이라고 할까? 아, 그렇구나. 네.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단어를 처음 봤을 때 second hand market? 네. 두 번째 손시장? 두 번째 에헤. 손시장이 뭐지? 그러니까 한국말로 생각하면은 좀 이상하죠. 네. 그런데 이제 그거를 좀 의역을 해 보면은 네. 뭐 두 번째 주인이 돼서 내가 네. 물건을 갖게 된다. 이런 그쵸? 뜻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네. 한국어로는 깔끔하게 뜻이 뭐라고요? 중고 시장이라고 합니다. 네,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다음 네. 문장은 외국인 친구가 I appreciate your help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appreciate 무슨 말이에요? 고맙다는 말이죠. 아, I appreciate you helping me. 그럼 thank you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? 뭔가 더 그 감정이 뉘앙스가 좀 다른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. 좀 공손한 느낌도 들어요? 어떤 polite? Yeah, it's a little bit more formal, I think. Yeah. 조금 더 공손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 대답을 하실 때에는 우리가 첫 번째 다이얼로그에서 배웠던 것처럼 네. You're welcome 이라고 표현을 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이외에도 우리가 전에 배웠던 표현들 뭐가 있었죠? My pleasure, uh-huh. 아니면 no problem, uh-huh. no worries. Don't mention it. It's not a big deal. Don't mention it. 굳이 뭐 말하지 말아라. Yeah, don't mention it. 괜찮아. 괜찮아. 막 이런 정도. 네, 다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필요하신 부분을 딱 뽑아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s for watching. See you again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올게요. Bye! Bye.